그럼 이제 두 번째로 노벨 화학상 해설 강연자이신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단백질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기여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수상자 중에 한 분이신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의 제자이시기도 하고 로제타 폴드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에 기여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 단백질 설계 분야에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이 나와서 저 자신도 매우 놀랍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이런 분야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이 분야에서 언젠가 노벨상이 나올까라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르게 나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인공지능과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맞춤형 설계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쳐주실 백민경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백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과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맞춤형 설계까지라는 주제로 이번 노벨 화학상을 강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벨 화학상인데 좀 제목이 생뚱맞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화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단백질은 생명과학에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여기 보여드리는 세 분이 받았죠.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시는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제가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요. 오른쪽에 두 분, 이제 데미스 허서비스랑 존 점퍼 이렇게 두 분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폴드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은 단백질 설계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데미스 허서비스와 이제 존 점퍼 연구원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무언가 실험을 통해서 본다기보다는 약간 계산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통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분들의 연구가 무엇인지, 이분들의 연구가 왜 중요하고 노벨상에선 이분들에게 그래서 왜 노벨 화학상을 주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단백질 하면 일단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단백질 했을 때 머릿속에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단백질 연구하고 다닙니다라고 하면 십중팔구 혹시 단백질 파우더 만드시나요? 아니면 뭐 대체육 이런 거 연구도 하시나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먹는 거 가장 많이 떠오르시죠? 단백질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엄청 중요한 생체 분자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단백질이 한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우리 세포 안을 확대해서 찍어놓은 현미경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수송해주는 택배원 같은 역할도 단백질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혹은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좀 더 잘 일어나게 촉진시켜주는 효소 활동도 단백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세포가 적절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신호 전달 과정에도 단백질들이 이렇게 바통터치를 하면서 서로 신호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외부의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그래서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에도 항체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아까 보여드린 일들 말고도 그냥 사실 저희가 거의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하는 단백질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보는 것도 단백질이 빛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도 단백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냄새를 내는 그런 유기분자들을 인식을 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생체 분자인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우리 해관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 끊임없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단백질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적게는 30개, 많게는 이제 수천, 수만 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생체 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학은 분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노벨 화학상이 단백질, 뭐 생명과학, 뭐 생리학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노벨 화학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이제 적게는 30개, 많게는 수천, 수만 개 연결돼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걸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로 접히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단백질이 이렇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궁금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단백질의 구조를 왜 알아야 할까요? 이 단백질의 구조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감염, 우리 사람을 감염시키려면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활용을 합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여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돌기처럼 약간 좀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돌기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사람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 이 돌기 단백질의 구조와 그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그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저 돌기 단백질이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무궁무진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거죠. 하지만 마스크 여러분들도 다 써보셨지만 답답하고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찝찝하기도 하고 좀 싫잖아요. 네, 바이러스 우리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 몸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면 사실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 이 사이의 결합만 방해하면 됩니다. 저 둘의 결합이 방해받으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즉 스파이크 프로틴, 저 돌기 단백질과 사람의 수용체, 저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두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작은 단백질 하나 설계해 볼 수 있다면 이 작은 단백질을 우리 코 안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코팅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숨을 쉬다가 바이러스를 들이마셔도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저 작은 단백질의 결합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떨어뜨려주는 무언가 약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구조를 기반으로 바이오 센서를 디자인을 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걸 백신의 핵심 물질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사람의 수용체와의 결합 구조 한 두 가지 정도의 단백질 구조를 알았을 뿐인데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 가지의 무기를 얻을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걸 바탕으로 단백질의 기능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백질의 구조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단백질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저희가 풀어내는 기술들이 총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엑스레이 결정법, NMR 분광법, 극저온 전자 현미경 이렇게 세 가지 실험 기법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기법 모두 노벨 화학상을 각각 받은 걸 보면 얼마나 단백질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항상 저희 업계에서는 단백질 구조를 풀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그 기술은 십중팔구 노벨상을 받을 거다. 너가 노벨상을 받고 싶으면 단백질 구조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벨 화학상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알파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알파폴드도 언젠가 노벨 화학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단백질을 실험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다 실험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보통 돈과 노동력도 많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존재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숫자를 비해서 실제 구조까지 풀어낸 저런 실험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구조까지 풀어낸 단백질의 수는 너무나도 부족을 했는데요. 그동안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우리가 단백질의 서열로부터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활용하지 않고도 단백질의 구조를 계산을 통해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중에 가장 잘 작동했던 방법이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미오글로빈은 우리의 근육 안에 제일 많은 단백질입니다. 이 미오글로빈 우리 근육에서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근육이 필요한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도 미오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참치까지도 이런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미오글로빈 단백질 구조와 참치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참치의 미오글로빈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아미노산이 그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똑같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서열이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하얗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참치가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진 부분인데 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아미노산 서열은 다른데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미오글로빈만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단백질들이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언가 단백질의 구조와 진화 과정에서 무언가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계속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건 유전 정보가 무언가 달라졌다는 거고 그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내는 단백질에도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무 단백질이나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단백질이 하던 필수적인 기능, 미오글로빈이라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의 필수적인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진화 과정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을 진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걔네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질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활용을 해보면 제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가 궁금한 단백질에 비해서 진화 과정 동안 이제 좀 보존이 잘 됐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공통의 조상을 가질 것 같은 단백질들을 잘 모아놓고 비슷한 서열을 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은 단백질들을 모아보면 걔네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질 테니까 그 진화 정보 안에 구조에 대한 무언가 정보, 구조에 대한 패턴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단백질 구조 예측은 어떻게 하면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잘 찾아서 이 진화 정보 안에 숨어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을 잘 찾을까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조정혁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공지능이 정보, 그리고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낸다라고 아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 제일 잘하는 일이 패턴을 찾는 일이죠.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때 그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의 패턴을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구조 예측에도 인공지능이 결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지금 하고 풀고 있는 방식이 진화 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들의 서열을 모아놓은 데이터에서 구조와 관련된 패턴을 찾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이 푸는데 제일 좋아하는 인공지능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 찾기 문제인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백질 구조 데이터가 실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앞에서 보여준 실험 기법들로 풀어낸 구조 데이터가 한 20만 개 정도 있으니까 이걸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을 한번 학습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장 잘 만들어낸 게, 가장 빠르고 잘 만들어낸 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였습니다. 여기 알파폴드 2, 지금 알파폴드 3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알파폴드 2의 인공지능 모델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네이처 2021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같은 이제 공통의 조상을 가지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단백질들을 잘 모읍니다. 저기 서열 모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게 이 단백질에 대한 진화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저 서열 모음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걸 열심히 지지고 볶으면서 인공지능 모델이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한 패턴들을 찾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스트럭처 모듈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패턴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알파폴드2라고 하는 굉장히 고정확도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알파폴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제 굉장히 고정확도의 단백질 구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저희 분야에 캐스비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 예측 방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방법을 만들 때마다 아 우리가 최고야, 또 다른 그룹은 우리가 최고야 이러고 계속 논문을 내니까 한번 공정하게 겨뤄보자. 그래서 블라인드와의 시험을 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구조를 모르는, 아직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단백질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으로 구조 예측을 해보고 어느 방법이 제일 예측을 잘했나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지금 어느 그룹이 제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기도 하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활용되기 이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100점 만점에 환산을 하면 한 40점 정도밖에 못 받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100점 만점에 40점을 맞아오면 10중 8구 부모님이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의 그 정도의 수준, 낙세점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 접목됐던 게 2018년인데 그 알파폴드 초기 버전이 나왔을 텐데 처음으로 50점을 넘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2020년에 이제 100점 만점에 거의 평균 90점을 맞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한 90점쯤 맞으면 저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이 실제 실험으로 밝혀낸 구조고요. 파란색이 인공지능이 예측한 구조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고정확도의 단백질 구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실험으로는 저런 구조 하나 푸는데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인공지능은 엔터 한번 치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한두 시간이면 저런 구조를 예측을 해줍니다. 그럴 정도로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빠르게 많이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 연구원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얘기를 조금 바꿔서 단백질 디자인,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인정을 받은 단백질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백질 구조 예측은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이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질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할지를 연구하는 게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풀고자 하는 이 왼쪽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단백질 디자인은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을 하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좋지 하는 그 단백질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이 구조를 가지려면 도대체 단백질이 어느 아미노산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를 하고 이걸 실제로 이제 실험으로 검증하고 하는 게 단백질 디자인 과정입니다. 즉 단백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화살표를 반대로 잘 뒤집으면 단백질 디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벨 화학상도 같이 받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은 항상 단백질 디자인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단백질 디자인을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단백질 좀 개량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인류가 비행기를 개발할 때 이미 잘 날고 있는 새를 잡아다가 그 새를 열심히 개량해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고 새나 약간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나는 것이라는 것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리에 맞춰 비행기를 설계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비행기를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다라고 항상 설명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설계, 그냥 개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실제 단백질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게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의 항상 철학이었는데요.
그래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도 원래는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제타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오셨는데 이 로제타를 만들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한다는 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저희가 이해한다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했다면 반대로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만들 수는 없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 TAP7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설계한 첫 인공 단백질,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던 게 아닌 그냥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만들어낸 그런 인공 단백질을 처음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이 단백질 구조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내려면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가져야 하는가를 저 로제타라고 하는 부르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을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설계를 했더니 저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빨간색에 이제 저희가 원래 설계하려고 했던 것과 실제 설계한 아미노산 서열로 실험으로 결정을 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 해서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이 2003년에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계속 관련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까의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뭔가 약물 전달체를 활용해 볼 법한 단백질 나노 복합체, 굉장히 거대한 분자를 설계를 해보시기도 하고 뭐 항암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설계로 하기도 하고 이건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예시였죠. 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해서 유기분자와 결합하는 그런 단백질을 설계하기도 하고 백신이나 뭐 단백질 나노로봇 혹은 바이오 센서 등 정말 여러 기능 우리가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이런 로제타와 같은 컴퓨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계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들만 봐도 단백질 디자인이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실 텐데요. 처음에는 베이커 교수님도 이제 로제타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 이걸 활용한 단백질 설계를 주로 해오셨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물리학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단백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오시다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 그리고 제가 베이커랩에 있으면서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 로제타 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방법들이 그동안 난제라고 여겨져 왔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인공지능이 단백질 디자인 문제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단백질 디자인을 위한 인공지능 방법들도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단백질 설계를 위한 인공지능 방법들을 개발해서 더욱 단백질 디자인 연구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RF 디퓨전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구조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앞에서 조정환 교수님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디퓨전 모델,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잘 들고 와서 단백질의 구조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 디퓨전 모델은 뭔가 이미지에 조금씩 점을 찍어가면서 노이즈를 주고 이 노이즈를 이제 점을 정말 많이 찍으면 나중에는 처음엔 강아지 이미지였지만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나중에는 그냥 노이즈만 한가득인 이상한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 노이즈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하면 원래 저 이미지 분포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학습하는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을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단백질 구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단백질 구조를 생성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빌려와서 단백질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한 게 RF 디퓨전이라는 방법이고요. 단백질 디자인에서 첫 스텝,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걸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스텝, 이제 내가 원하는 구조를 정말 잘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서열을 설계를 해야겠죠. 그건 역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틴 MPNN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얘는 단백질 구조를 인풋으로 받으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서열들을 설계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인공지능을 엮으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의 구조도 생성하고 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도 설계하고 하는 단백질 설계 과정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은 사실 그냥 전기세만 좀 내면 사람들이 단백질 설계를 컴퓨터상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잘 골라서 실험으로 검증해 볼까, 어떤 게 진짜 성공할 만한
정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잘할 것 같은 단백질인가도 인공지능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설계한 서열이 내가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지를 알파폴드나 로시타폴드와 같은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통과를 하면 실제 실험으로 얘가 붙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단백질 디자인이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1%가 채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십만 개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중에 100개를 고르고 골라서 실험을 하면 한 개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성공 확률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사람이 한 수십만 개를,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인공지능이 수십만 개를 설계를 하고 인공지능이 100개를 이제 고르는 걸 도와주고 나면 그 100개를 실험을 했을 때 지금 한 10개 정도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도 올라가고 이 단백질 디자인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단백질 디자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백질이 무엇인가만 조금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돌리는지만 이해를 하면 누구나 단백질 디자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 디자인의 장벽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디자인이 쉬워지고 이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단백질 디자인이 접목되고 활용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건 이미 앞에서 실제로 연구 사례들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단백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젤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단백질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생분해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분해 요소를 개발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저희가 상상만 해낼 수 있다면 이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디자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백질 디자인이 사실 지금까지의 성능을 연구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가 그만큼 오랜 시간 같이 따라왔기 때문이고,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 예측에 접목이 되면서 구조 예측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이제 디자인에도 큰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연구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모두가 중요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두두님이 라이브로 노벨상 해설 강연을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 받아볼 건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같은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질 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포머 같은 게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알파폴더 같은 것들이 가장 안정한 컨포머를 잘 예측하고 다른 불안정한 구조는 예측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어떤 구조를 예측할 때 그 불확실성 같은 거를 같이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매우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실제로 단백질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자입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단백질도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열적 진동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를 조금씩 가지기도 해요. 근데 이 단백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알파폴드는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구조를 다 예측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파폴드가 예측해주는 구조는 보통은 저희가 있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더 안정할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좀 더 잘 예측해주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는 잘 예측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서로 다른 구조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구조 예측의 불확실성도 같이 예측을 해주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파폴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구조만 아웃풋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구조와 함께 이 구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 신뢰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부분, 아 여기는 불확실한데 라고 좀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고 실제 유저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때 본인이 어느 부분을 믿고 믿지 않을지를 판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AI 그 관련된 주제가 물리학과 이렇게 화학상을 다 받은 게 정말 신기한 세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그 발표를 또 곁들여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약간 그 요즘 인공지능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알파폴드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놓은 어떤 그 단백질로부터 어떤 그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2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예측할 때 쓰는 식으로 이제 뭔가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그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한계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무슨 챗GPT, 뭐 LLM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미 인간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다 썼다, 막 이런 한계점도 이제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한계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전문가로서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데이터를 먹고 자라죠.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런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단백질 구조 예측 혹은 구조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도 PDB라고 부르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PDB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현재는 22만 개 정도 되긴 하는데, 그 개수도 좀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알파폴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구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몇백만 개 이상으로 쉽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험적으로만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알파폴드와 같은 고성능의 그런 고정확도의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한 구조들까지도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단백질을 알파폴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구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예측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생체 분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아직 많거든요. 생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뭐 예를 들어서 RNA 같은 경우는 아직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RNA 구조 예측 인공지능이 예측한 결과를 저희가 활용해서 쓰기 좀 믿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데이터도 부족하고 데이터를 손쉽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럴 때 그냥 아 데이터가 없으니까 풀지 말아야지, 뭐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를 기다리자, 이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연구자들은 보통 그렇게 느긋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못 쌓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연구자라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이미 사람들이 근데 그동안 그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쌓아놓은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예를 들면 물리화학적인 원리라든지 RNA의 구조 형성 혹은 단백질의 구조 형성의 중요한 물리학 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더 이해하고 있는 다른 뭐 베이스 페어링, 뭐 A랑 T랑 붙고 G랑 C랑 결합한다라는 그런 수소결합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좀 더 잘 알려줄까 해서 그런 걸 데이터로부터 배울 필요 없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인공지능도 알고 시작을 하고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놓친 추가적인 걸 배우게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강연해 주신 백민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